문법 요소 높임 표현 시작할게. 높임법. 특정 대상을 일정 수준으로 대우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 특정 대상을 높여주는 거지, 그지? 가 문장 봐. 할아버지가 오셨다. 여기서 특정 대상 누구야? 할아버지지, 그지?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니? 여기 시자라 썼지, 시자 넣었지, 그지? 명석이로 따라왔다. 명석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니까 시자를 안 썼지, 그지? 그러면 가가 높임 표현이 되겠지. 높임 표현의 종류는, 자, 우리는 굉장히 다른 언어에 비해서 높임법의 범주가 섬세하고 규칙화되어 있어. 높임 표현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높임법은 대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상대, 주체, 객체, 높임법으로 나눈다. 상대 높임은 듣는 사람, 청자를 높이는 거야. 듣는 사람, 청자를 높이는 거고, 뭘 통해서 종결음이 뭐뭐 해요, 합니다. 이맨 끝에 뭐뭐 해 그러면 낮춤 표현이지. 뭐뭐 해요 또는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높임 표현이 되겠지, 그지? 맨 끝에 뭐에 의해서, 종결 의미에 의해서 높아지고, 주체 높임은 주체, 다시 말해서 주어를 높이는 거야, 주어.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는 깨스를 쓰고요. 그리고 시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편찬다, 잡수다, 돌아가시다, 이런 특수어의를 쓰고요. 객체 높임은요, 서술의 객체가 다른 말로 뭐가 됐냐면 부사어하고 목적어야. 부사어하고 목적어를 높이는데 조사는 깨를 쓰고요. 특수어의 엿주다, 들이다, 뵙다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높임의 종류는 듣는 청자를 높이는 거 상대, 그리고 주어를 높이는 거 주체, 그리고 목적어 부사어를 높이는 거 객체 높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첫 번째 상대 높임부터 볼게. 누굴 높인다고?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거지. 상대 높임은 말하는 이가 대화 상대인 듣는 이를 대우하는 표현이야. 크게 두 가지로 격식체하고 비격식체로 나눠져. 격식체. 자, 격식체는 의례적 용법.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거야. 자, 옆에 잠깐 귀퉁이 한번 볼게. 높임의 결정 요소가 뭐 있을까?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이 높임의 결정 요소지, 그지? 그리고 친밀감도, 친밀감의 정도. 자, 선생님이 고등학생들 처음 만나면 처음부터 반말하기가 좀 그래요. 왜?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친밀감의 정도에 따라서 높임법의 결정 요소가 되는 거야. 높일까 말까 결정 요소가 되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나랑 아주 친하면 반말 쓰지, 그지? 그래서 나이와 사회적 지위가 우선 높임의 결정 요소지만은 친밀 정도도 높임의 결정 요소고요. 격식체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객관적인 지위 등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대우하는 문체고, 비격식체는 객관적인 지위나 서열보다 친근한 인간관계 등을 중시할 때 쓰는 거고요. 격식체는 하십시오체, 뭐뭐 했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이런 거 하십시오체고요. 이게 아주 높임이야. 가장 높이는 거고, 하우체는 두루 높이는 거야. 그럼 다녀오시오. 주로 누가 많이 쓰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쓰지. 하겠제. 그럼 다녀오게. 요거는 낮춤인데, 요것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쓰지, 그지? 헤라체는 그럼 다녀와라. 낮춤이지, 그지? 요렇게 뭘로? 종결 의미로. 자, 상대 높임은 뭐, 요거 다 종결 의미지, 그지? 요거 종결 의미. 종결 의미로 실현된다. 요게 이제 격식체고요. 비격식체는 격식을 덜 차릴 때, 우리 보통 어떻게 뒤에 요자 붙이지. 그지? 해요체. 엄마 앉아요 할때 요자 붙이고, 앉아 그러면 해체가 되는 거야. 해요체. 이거 높임 표현이지, 높임. 그러니까
아까 헤라체는 낮춤 표현이지만 격식체가 되고요. 헤어체는 높임 표현인데 비격식체가 되는 거야. 옆에 기둥이 보자. 하우체하고 하계체는요. 말하는 이보다 서열이 낮거나 동등할 때, 서열이 낮거나 동등한 듣는 이를 일정 부분 예우하는 문체이고, 보통 나이 많은 친구 사이에 자네 그것을 하게.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당신 그것을 하오 해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이 쓰는 거고, 그리고 요거 이제 종결 어미 변화 보면, 자, 상대 높임은 뭘로 실현된다? 종결 어미로 실현됐는데, 격식체는 하십시오체, 하우체, 하계체, 헤라체가 있고, 비격식체는 해요체, 해체가 있다. 요거 이제 내신 할 때면 약간 뭔지 조금 봐둬야 될, 봐둬야 돼. 이거까지는 아니지만, 요 정도는 어디에 들어간다 정도는 알아야 돼. 자, 하십시오체의 명령문은 하십시오. 그리고 청류문은 하시지요. 해요체가 아니고요. 하시지요. 하십시오체 청류문이 된다. 그리고 저 하우체 청류문이 합시다야. 합시다. 합시다. 뭐가 같아 보이니? 하십시오체가 같아 보이지. 하십시오체 아니다는 거. 요거 조금 주의하자. 자, 비격식체하고 격식체 함께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함께 사용합니다. 동일한 대화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사용된다. 자, 윤재 봐봐. 반갑게 인사하며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니까 시원히. 요거 하십시오체 쓰지, 그지? 요거. 자, 하십시오체고. 시원 반색, 반가운 기색을 하며. 예, 그런데 이게 대체 얼마만입니까? 여기도 하십시오체 쓰지, 그지? 격식체를 사용한 거야. 윤재 10년 만인가요? 헤어체지.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냥 그렇게 지냈지요, 뭐 하면서 여기는 헤어체를 썼다, 그지? 비격식체. 그러니까 격식체하고 비격식체는 함께 사용된다. 우리가 뭐 했니? 상대 높임 했지. 상대 높임은 듣는 사람 높이는 거. 뭘로 실현된다? 종결 어미로 실현된다. 격식체하고 비격식체가 있다.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체 높임 갈게요.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이는 거야.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뭘 높인다? 주어를 높인다.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건 상대 높임. 상대방을 높이는 거야. 주어를 높이는 거, 주체 높임. 서술의 주체가 말하는 이보다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사용하고요. 보통 시자를 붙입니다. 시자나 특수어에 쓰는 거야. 할아버지가 여기 솔직히 말해서 가짜도 바꿔야 되지, 그지? 깨스로, 그지? 조사 깨스를 바뀌어야 되는 거야. 오시 어따 이렇게 형태수를 분석하면 오다에 시, 과거 시제 엇, 그리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시자가 사용됐고 명석이도 따랐다. 명석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니까. 안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주격조사 깨서 사용하고 그리고 시 사용하고 여기 시 사용하고 그리고 계시다, 주무시다, 또뭐 잡수시다, 편찮으시다 이런 특수어의 사용하고 그리고 주어 명사 뒤에 님자를 붙이는 거야. 밑에 문장 보자. 할머니께서 고향에 계신데, 자, 여기에, 주체 높임 실현 요소를 다 찾아라. 그러면 조사께서 찾아야 돼. 그리고 계시다를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계시다와 계시다를 사용해 할머니를 높인다. 자, 계시다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계좌에 시자 붙은 거 아니야? 이 자체가 계시다 한 문장이야. 그리고 선생님께서고, 그리고 주무시다, 주무신다. 그리고 선생님자도 찾아야 된다. 님, 다시 찾으라 그러면 님자 찾아야 되고, 깨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특수어의 주무신다 찾아야 되고, 누굴 높이니? 주어인 선생님을 높이고, 주어인 할머니를 높이는 거야.
주차의 높임 특소의는 먹다, 먹으시다 하면 안 돼. 이거 비문이 안 되고요. 잡수시다 해야 되고요. 또는 자시다. 그리고 자다, 자시다 안 되는 거야. 주무시다 해야 되는 거고. 아프시다. 이거는 약간 비문이야. 그냥 높임은 편찮으시다 사용하고. 죽다는 돌아가시다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주체는요. 주체 간접 높임이 있어요. 주체 간접 높임은 뭐냐면, 주어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사물 혹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일부분, 그리고 일부분을 높임으로써 해당 인물 높이는 방법이야. 주어와 관련 있는 걸 높이는 거야. 주어와 관련 있는 거. 주어와 관련 있는 것을 높인다. 그 사람의 생각이나 아니면 그 소유물이나 이런 걸 높이는 거야. 생각, 소유물. 이런 걸 높이는 거야. 자, 스님은 아드님이 있으시다. 지금 주어가 스님이야. 스님을 높이기 위해서 스님과 관련된 아드님. 스님과 관련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있으시다. 자, 이거 주의. 여기는 간접, 이게 주체를 직접이 아니고 주체와 관련 있는 거, 간접을 높였어. 높임의 대상은 스님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으시다인데 계시다 쓰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특수의 사용하면 안 돼. 특수의 사용 불가. 김 선생님은 대기 직장에서 모시다. 시자 붙었지? 자, 김 선생님과 관련된 집이야, 집. 그래서 덱 쓰고요. 누굴 높였다? 김 선생님을 높인 거야. 직접 높인 게 아니고 김 선생님과 관련 있는 집을 대기라고 하면서 높였고, 박 선생님은 머리가 반백이시다. 박 선생님과 관련 있는 머리야. 그래서 시자를 넣은 거야. 누굴 높여? 박 선생님을 높이는 거야. 신체 일부분이지, 그지? 뭐, 어머니께서는 고민이 있으시다. 이런 거. 그는 어머니의 생각을 높인 거지, 그지? 자, 쓰는 발음이 마찬가지로 시를 써가지고요.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고, 아드님, 댁, 머리인데, 객관적으로 볼때 이들은 높일 필요가 없지. 그래도, 왜? 주체와 관련 있는 것이니까.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이 시자를 쓰는 거야. 이걸 주체 높임 중에 간접 높임이라 하고, 있다의 경우 간접 높임에 있으시다를 사용하지만, 주어를 직접 높일 때는 있다가 계시다로 대체된다. 다시 말하면, 특수어의는요, 간접 높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할머니께서 고민이 계시다 하면 안 돼. 고민이 있으시다 해야 돼. 할머니께서는 집에 계시다. 할머니 직접 높일 때는 계시다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존법은요, 존경하는 것을 누를 앞자야, 누른다는 거야.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것을 누른다는 거야. 자, 우리말은 듣는 이를 고려하여, 듣는 이를 고려하여 뚜렷한 높임의 대상인 주체를 높이지 않는 표현 방법이다. 듣는 사람을 고려해가지고 밑에 예문을 볼게. 할아버지가 듣는 사람 청자지, 그지? 청자고 아버지가 주어야. 아버지는 나의 입장에서 높여야 되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오셨어요 해야 되는데 듣는 이가 할아버지잖아. 그러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 그래서 할아버지를 생각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안 높이는 거야. 요게 뭐야? 요게 앞전법이고, 원래 앞전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해도 된다는 거야. 자, 다시 주체 높임에서 앞전법은 주어인 아버지는 나의 입장에서 높여야 돼. 말하는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여야 될 대상이야. 근데 듣는 이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입장을 생각해서 높이지 않는 거야. 그게 앞전법이고요. 요게 원칙. 그리고 그냥 높여도 괜찮아. 그건 허용이야. 이걸 앞전법이라고 한다. 둘다 하는 거야. 자, 결국은 뭐, 듣는 이를 배려하는 거고, 반대로, 가전법은요, 가짜 존경법. 안 높여도 되는데, 듣는 이를 고려해가지고 높일 필요가 전혀 없는 주체를 특별히 높이는 방법을 가전법이라 해. 반대 상황이야. 말하는 이가 할아버지고, 듣는 이가 손자야. 손자가 듣는 이. 말하는 이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머니 며느리가 되겠지. 안 높여도 돼. 그렇지만 듣는 손자를 위해서 어머니 어디 가셨니 하고 싯잘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높여주는 거야. 이게 가전법이고 이렇게 높여줘도 되고요. 갔니 하고 안 높여도 됩니다. 제자의 자녀에게 내 아버지는 학교 다닐 때참 공부를 잘하셨단다. 말하는 이가 누구야? 선생님이겠지. 아버지의 선생님, 아버지의 선생님인데 듣는 아버지의 자녀를 생각해가지고 아버지 제자니까 여기는 제자니까 선생님이 높일 필요가 없겠지. 그런데 잘하셨단다. 이렇게 그 제자인 아들을 생각해가지고 자녀를 생각해서 높여줘. 이게 가짜 존경법, 가정법 높여도 되고 안 높여도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요, 앞전법 사용 안 합니다. 직장에서는 앞전법을 사용하기 어렵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 평사원이 사장에게 부장, 과장 등에 대해서 서술할 경우 높임의 대상이 되는 모두를 존경하는 것이 일반적. 높임의 대상이 되는 모두를 직장에서는 다 존경한다. 그러니까 앞전법, 가전법은 어디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직장에서는 앞전법 없다. 그리고 객체 높임 갈게. 객체 높임은요, 주체는 주어를 높이는 거고 객체 높임은 목적어, 부사어를 높이는 거야. 목적어, 부사어를 높이는 거고 이걸 서술의 객체라 그래. 서술의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 높임은 서술의 동작이 미치는 대상인 객체적 문장 안에 목적어하고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인다. 나는 동생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목적어가 뭐니? 동생을이지, 그지? 동생을 높일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자, 데리고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소풍을 갔다. 아버지는 높임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특수인 어휘인 모시고를 쓰고요. 그리고 나는 친구에게 과일을 주었다. 친구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주었다. 근데 높임의 대상이면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뭐가 달라졌니? 께 사용했지. 그리고 드렸다가 되지, 그지? 그래서 객체 높임은 특수한 동사, 특수어의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특수어의 모시다, 뵙다, 옆에 뵙다, 주다, 들이다, 말하다, 엿주다, 엿줍다 이렇게 특수어의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합니다. 자, 높임의 제약 옆에 볼게. 객관적 서술일 때는 높임을 쓸 필요가 없다. 태계는 조선시대의 뛰어난 성리학자였다. 이거 객관적 서술일 때 높임 사용 안 하고요. 개별적으로 친근감을 표시할 때는 시를 넣어 줄 수도 있다. 태계는 조선시대 뛰어난 성리학자셨다. 이렇게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자 넣어줘도 되는데, 그냥 객관적 서술일 때는 높임 표현 사용 안 한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